성추행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린 강유영 씨를 발탁한 것도 이재명이고, 네네. 그가 어떤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준 것도 이재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두세 개 문제, 고문치사 문제, 성추행 문제, 정치적 이념의 문제를 덮어준 것도 이재명이죠. 그걸 이재명이 덮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쥐락펴락 하자고 했던 혁명가들이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재명의 순응에서 편승에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나는 네. 보이거든요. 물론 내 평가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올바른 거야? 그런 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자 했던 정신하고 부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이재명 체제를 지탱하는 그 빈곤한 인력 풀을 네. 어떻게든지 이런 강현 씨가 메꾼다면 너무 빈곤하지 않나? 네. 너무 이렇게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광주에 나간다고 출마했으니까 광주에 나가서 뭐 살아 돌아오는 건지 당선이 돼서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투쟁들의 가장 대표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끌었고 그거를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투쟁을 했던 단체의 대표였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어떤 책임을 갖고 과거의 그 경력이나 이런 걸 어떻게 앞으로 이야기해 나갈지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적단체로 판단을 받은 이후에 본인의 생각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서 그건 좀 밝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강 의원은 강 의원으로서 평가하기보다는 예. 제가 볼 땐 이재명에게 물어야 돼요. 이재명에게. 이재명이 포인트죠. 왜냐하면 지금 성추행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린 강 의원 씨를 발탁한 것도 이재명이고 예. 그가 어떤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발판이 돼준 것도 이재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두세 개 문제, 고문치사 문제, 성추행 문제, 정치적 이념의 문제를 덮어준 것도 이재명이죠. 그거를 이재명이 덮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 의원 씨는 이재명의 종속 변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치적 운명, 이재명의 정치 노선에 네. 대한 대중적 평가와 더불어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기에 몰락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소소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 그러니까 한총련 97세대 얘기를 쭉 하면서 느끼는 좀 저는 비감한 심정은 그래도 저랑 같이 활동했던 네. 후배들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쥐락펴락하자고 했던 혁명가들이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재명의 순응에서 편승에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나는 네. 보이거든요. 물론 내 평가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올바른 거야? 그런 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자 했던 정신하고 부합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이재명이 대답해야 될 문제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 없는 얘기라서 되게 당황스럽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과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결국엔 이재명을 숙주 삼아서 어떤 자기의 정치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예전에 그 혁명가적 기질을 순응하는 걸로 출세 때문에 순응하는 걸로 마무리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예. 이재명 체제가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이재명 체제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자기의 편지하에 끌어들인 데 성공했지만 예. 스타십이 없잖아요. 아, 이재명 예. 체제의 황태자가 누구냐 하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강 의원이 그 정도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체제가 길러낸 사람들은 대부분 종속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이 딱 이제 나왔는데 이게 정말 스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 이재명 체제의 빈곤한 인력 풀을
보여주는 건지 차이가 있는데, 반면에 윤석열 체제는, 지금 윤석열하고 이재명 싸운 다음에 한동훈이라는 걸출한 인재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어, 그리고 이 한동훈은 또 윤석열의 후계자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쟤는 새로운 리더십이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이재명 체제를 지탱하는 그 빈곤한 인력 풀을 어떻게든지 이런 강의원 씨가 메꾼다면 너무 빈곤하지 않나? 너무 이렇게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솔직히 강혜원 씨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솔직히 잘 모르는 정치인입니다. 예. 예, 예전에 뭐 성희롱이 있었다는 모르는 것도 거죠. 모르고, 뭐 지역의 일이고 막 이러니까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되면서,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도 지금 예. 얘기하면서 새롭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재명 체제의 어떤 빈곤함을 가까스로 메꾸는데, 강희원 씨가, 이, 좀 복무하는, 뭐, 이런 모양이네. 이렇게 해서. 예.